Take a look out the window. Spirit goes up as the rain falls down. I've been sitting on the wrong course. Keeping it together like I did before. 이건 뭐 하는 거지?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근데 되게 대합실이 작다. 지금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코노미석이 뭐 나쁘지 않아요. 되게 편해요. 이제 여기서 좀 걸어가지고 숙소 근처에서 밥을 좀 먹고 아마 체크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공중전화기가 있습니다. 오, 나오자마자 멋진 건물 있네. 네, 게르드 발레입니다. 완전 캐나다 속 유럽. 빰빰빰빰빰. 그 노래 알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빰빰빰빰빰. 아이쿠키가 팔러기였는데 지금 비와가지고 완전 눌렸어. 진짜 옛날 건물. 이거를 뭔가를 눌러야 되나 보네? 뚱뚱. 맞나? 이게 맞아? 구글 지도를 따라서 그냥 간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캠핑도 가는데? 내가 봤을 땐 오늘 적당히 하고 찾고 약간 내일 날씨 좋을 때 조금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 오, 멋있다. 뭔가 이게 약간 직접 봐야지 그 느낌이 사는데 느낌이 되게 뭔가 요정들이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숲속에 걸어요. 오 마이 갓, 계단인데? 오, 죽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되게 높다. 와, 아까 이 고가도로로 왔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여기 퀘벡 자체가 조금 약간 오르막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높아? 버스 정류장? 진짜 옛날 성곽을 잘 살렸다, 그치? 약간 수원화성처럼 성곽을 그대로 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 1897년도에 만든 건가? 여기는 약간 다 음식점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이 꾸숑딘 이쪽이거든요. 오, 사람 겁나 많네. 이게 런치 메뉴야. 스타터도 있다. 스타터, 사이드, 샐러드. 여러분, 스프라이트를 시켰는데 세븐업을 줬거든요. 근데 맛이 뭐라 해야 돼? 이산탄소 아니야, 뭐라 그러지? 탄산. 이산탄소. 한국말이 안 돼. 탄산이 거의 없어. 탄산이 없어. 그냥 설탕물 맛이야. 약간 브런치 체인점 같은 데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고, 약간 제가 봤을 땐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약간 서버들이 너무 친절하고 약간 스몰톡도 많이 하고 해가 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이곳만의 어떤 그런 바이브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폭립하고 여기서 퀘벡에서 유명한 푸틴을 시켰는데 맛이 어떨지는 일단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미 몬트리올에서도 푸틴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 조금 궁금해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람도 되게 많네요. 약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근데 너무 조금만 테이블을 줬어.
나 개인적으로 여기 앉고 싶거든. 근데 두 명이라서 조금만 자리 줬어. 아, 설탕이랑 크림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홍잎이 나왔고요. 오, 홍잎 진짜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한 4병 정도? 아, 이거는 치킨. 소세지도 있고. 초리소. 음식들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보세요. 이게 치즈랑 소세지랑 감자튀김이랑 이 그레이비 소스랑 이 초리소 이렇게 있고요. 오, 바베큐 느낌. 일단은 푸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감자튀김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하고 초리소까지 해서 진짜 맛있어. 푸틴 맛집 인정. 바베큐 립도 먹어볼게요. 아, thank you. It's okay. Very good. Thank you. Perfect. Thank you. 맛있다 여기 맛집이네. 와, 양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씩 메뉴 시켰는데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예쁘다 분위기도. 진짜 건물 너무 멋있다. 신기하다. 매달려 있어. 서점도 있어. 어? 여기에 BTS 있네? BTS가 이 퀘벡 작은 도시에도 있군요. 되게 감각적이네. 맥도날드 아닌 줄 알았어. 끝까지 맥도날드 퀘벡 멋있네. 아주 귀여운 사슴이 날 방해주고 있어. 30불 3만원?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환해 보이네. 손쉽지 않네. LP판이 많네. LP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오세요. 한리한 맛집인가 봐. 이게 유명한 펍이래요. 세인트 패트릭. 아주 아기자기해. 어이, 마카롱 파나 보다. 이게 뭐야? 무슨 성이야? 남자. 어때? 하나 살래? 하나 살래? 왜? 오, 멋지네. 라발 유니버시티래요. 오, 귀엽다.
맛있겠다. 와, 집에 이런 트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위에 올라 한번 가볼까? 귀여워. 이 사진 너무 귀여워.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 부티크드 노엘 오세요. 팰리스 로얄 저희 이거 예약한 곳이고요. 회전문 조심.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올드한 아날로그 방식 느낌스에 버튼이 있고요. 1900년대에 지어진 호텔입니다. 8층으로 갑니다. 도착. 820 이쪽입니다. 오, 들어가 봅시다. 바로 옆에 821 있는데. 완전 앤티크하다. 와, 진짜 뭔가 옛날 호텔에 온 느낌이야. 오, 옛날 느낌. 좋은데? 어, 좋다. 커피 마실 수 있게 해놨고. 오, 광장뷰. 오, 좋아, 좋아. 저거 호텔도 있네? 응. 뭐지? 샤또 블롱뚜낙. 샤또 블롱뚜낙. 안에 들어가 봅시다. 화장실. 오, 헤어드라이기 완전 귀엽고요. 어메니티는 이게 뭐야? 마우스워시가 있고 이거는 왜 주는 거죠? 아무튼 오, 욕조 완전 옛날 스타일이고요. 헐, 완전 옛날 스타일. 우와, 여기 어메니티 있습니다, 여러분.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다. 귀여워, 변기. 이게 따로 이렇게 미닫이. 조명이 진짜 앤틱하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앤틱한 방이고요. 여기 뭐야? 아, 옷장이 굉장히 귀엽네.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이런 느낌이 따다다다다. 여기서 뭔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소파가 있고 각가지 있는데, 오, 냉장고, 전자레인지, 금고. 와, 금고도 옛날, 완전 옛날 느낌. 와, 이거 샤프 전자레인지 뭐야 이거? 엄청 옛날 느낌인데?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굉장히 쾌적한데? 멀리 보이는 블롱뚜낙 호텔이 보이고요. 여기 바로 밑에가 그 버스 정류장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관광객들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테라스에서 보이는 수영장 뷰. 오래된 엘리베이터라 끼익 소리 나네. 여기가 라디오다. 오, 생방송 라디오 하고 있어. 오, CBC 라디오 캐나다네요. 여기서도 약간 보이는 라디오 식으로 하긴 하네. 오, 되게 신기해. 신기하다. 여기 약간 조그만 마트인데 뭐 있을 거 다 있네. 여기 신라면도 있고 김치면 뭐 다 있네. 한국인들 많이 오니까 다 있네. 아, 하긴 관광지라서 그런가? 층으로 올라가면은 트로피컬 가든하고 수영장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여기 물고기도 있다.
이렇게 2층에 아 짐도 여기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되게 여기 헬스장 자체도 엄청 옛날 거라가지고 1900년대 호텔 쓰는 느낌이야. 그치? 일단 오늘은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관광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은 호텔에서 좀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을 다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쉬가드를 이제 갈아입었으니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2층에 내리자마자 수영장 표시 문을 열고 가면 됩니다. 아, 돌아서 가야되나 봐. 여기 와있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간대가 약간 사람들 많이 즐기는 시간대인 것 같아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 좀 차갑죠? 차가워, 추워. 보시다시피 수영장에 이렇게 중앙에 있고 테라스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요.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불도 벽에 벽등도 켜줍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구만요. 한참 비 오더니 지금은 약간 조금 멈춘 상태인데 밤의 풍경. 여기가 확실히 지금 저녁 되니까 갑자기 추워졌어. 훅 낮하고 저녁이랑 시간, 아, 그 온도차가 너무 있어가지고 따뜻한 거 꼭 입고 와야 돼. 저기 멀리 보이는 브롱트락 호텔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울렛 가면 있잖아. 그치? 파주 가면 있지. 어, 따뜻하게 해주는 거. 따뜻하다. 이제 점점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밖에 노래도 틀어놓네. 레스토랑들이 하나 둘씩 장사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와야 돼요.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